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입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사울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다윗은 자기 한 몸도 숨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울의 폭정을 견딜 수 없어 다윗을 찾아온 400여 명을 거두게 됩니다. 사울의 공포 정치는 사무엘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으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제사장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정국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블레셋으로 도망하기 전 높 땅의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도움받았던 일이 빌미가 되어 제사장 85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가슴에 분노를 삭히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시편 52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97일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벨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벨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시편 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아둘람 굴, 모압 미스베, 헤렛 수풀, 기브와 노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400명의 다윗 세력, 갓, 도액, 아이멜렉, 노베 제사장들 아비아달입니다. 오늘은 아둘람과 헤렛 수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한 다윗은 블레셋에서 도망나와 자기 고향 인근 아둘람 굴로 돌아가 피합니다. 아둘람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아둘람은 블레셋의 가드와 베들렘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 베들렘 남서쪽 약 20km, 가드 남동쪽 약 14km 지점에 있습니다. 아둘람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친구 히라가 이곳 출신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했고 가나안 정복 후 유다지파의 성읍이 되었으나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으로 사울 당시에는 관리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땅을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할 때 아둘람도 방비하여 요새화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망자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시간이었고 다윗에게는 권력의 공공성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즉 다윗의 가족들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400여 명은 사울의 권력 사유화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는 사울의 포악한 정치로 인해 고통당하게 된 사울의 정치적 정적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는 사울의 그릇된 경제정책으로 경제공동체 복원 시스템이 붕괴하여 이로 인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울의 잘못된 왕정체제의 비통함을 느끼는 자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나 형편은 자기 한몸 돌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거두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에서 400여 명을 귀합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번에는 이스라엘 동쪽 모압으로 피신합니다.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의탁하기 위해 찾은 곳이 모압의 미스베였습니다. 그곳의 위치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윗은 모압에 공식적으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다행히 모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므로 다윗과 그의 일행은 모압에서 안정을 취하고 안식처도 얻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망명지로 모압을 선택한 이유는 모압 땅이 룻의 고향으로 다윗의 외가인 가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처럼 모압도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기에 일단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는 이라는 단서를 달고 신중하게 행하며 자기 부모의 안위를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모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연단시켜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울의 권력의 사유화가 국민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다윗에게 온몸으로 경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은 위험천만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헤렛 수풀에 이릅니다. 헤렛은 덤불, 수풀이라는 뜻입니다. 헤렛은 유다 남부 지역으로 헤브론 산맥 등성에 있어 수풀이 우거져 은신처로 적합했습니다. 헤렛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헤브론에서 약 10km 떨어진 그일라 인근의 카라스 마을로 추정됩니다. 다윗이 유다로 돌아오자 곧바로 그 정보가 사울에게 보고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이제 다윗 개인이 아닌 다윗이 이끄는 반체제 세력으로 위험 수위를 높여 규정하고 사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의 기부와의 연설은 지파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베냐민 지파가 가지게 된 기득권을 결코 다윗과 유다 지파에게 빼앗기지 말자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의 연설과는 너무나 다른 참으로 안타까운 연설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기회주의자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편에 서서 충성을 보이라고 질책하자 에돔 사람 도액이 그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밀고 하며 사울에게 자신의 충정을 보이려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에돔 사람 도액에게 제사장 처형을 명령합니다. 도액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노베 제사장 85명과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까지 그들의 가축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제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 세력을 돕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 집안과 그 마을 전체를 묶어 척살하겠다는 것을 온 나라에 공포한 것입니다. 이때 노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신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다 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